안녕하십니까. TV조선 정민진 기자입니다. 유감 표명 관련된 질문인데요.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, 그 정진상 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. 구속은 검찰이 아닌 법원, 즉 사법부의 판단인데 측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그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.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.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